라이프 온 마스가 강렬한 충격 엔딩으로 예측 불가. 긴장감의 정점을 찍었다. 시청률 역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또 한 번 갈아치웠다. 그야말로 뜨겁다. 지난 24일 방송된 OCN 오리지널 라이프 온 마스 2대1 극 본, 이정효 연출, 6회는 케이블, 위성, IPTV 통 합된 유료 플랫폼 가구 시청률이 평균 4.0%, 최고 4 닐슨 코리아를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다시 경신했다. 타깃 시청층인 남녀 2549 시청률 역시 평 균 3.7%, 최고 4.2%로 동시간대 1위를 수성하며 주말 안방극장의 최강자에 올랐다. 이날 라이프 온 마스에서 복구수사팀은 주택가 골목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박정남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박정남이 가지고 있던 프로야구 개막전 티켓을 단서로 안표상 딱새를 잡아들여 범인을 추적했다. 현장 판매 용역회사와 안표를 비밀리에 거래하는 시청 공무원 오주임을 잡기 위해 한태주, 전경호와 강동철, 박성웅, 그리고 윤나영, 고아성, 은나이트 클럽 잠입수사에 돌입했다. 변신까지 하고 현장에 투입된 윤나영의 활약으로 오주임을 잡는 데 성공했다. 한태주와 강동철은 박정남이 가지고 있던 시계의 주인이 안표 판매 조직의 김응식이었고 이를 그만두려 하자 두 사람 이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약속한 개막전 표를 전하러 왔던 박정남이 김응식에게 이를 다 했던 것 안표상이 행동 개시하는 개막전 현장을 덮친 복구 수사팀은 추격전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한태주는 박정남의 아들을 만나 아버지는 자식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아들에게는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해 라며 진심을 대신 전했다. 한태주도 세월을 넘어 아버지 한충호, 전석호 를 이해하게 됐다. 사우디에 일하러 갔다던 한충호는요. 비를 도둑 맞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 룸살롱에서 잔심부 음을 하고 있었다. 한충호의 거주지를 확인하러 집까지 따라간 한태주는 쪽방 생활을 하면서도 아들을 위해 주먹 미가득 사탕을 챙기는 모습에 뭉클해졌다. 뭐 하나 변변 치 않는 사고뭉치의 한 양이었지만 누구보다 가족들에게는 살까운 한충호였다. 한태주는 야구장에서도 어린 한태주와 한충호를 만났다. 한충호는 아들을 위해 야구단 버스를 쫓아가 선동열의 사인을 받아왔다. 사인볼을 들고 어린 한태주에게 달려오는 한충호는 최고의 아버지가 분명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억의 조각이 되살아났다. 어린 한 태주가 본 구멍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여자와 빨간 매니 퓨어가 발린 손 그리고 한충호가 있었다. 피투성이인 한충호의 얼굴을 기억해낸 한태주의 뜨거운 눈시울은 소름 돋는 반전으로 충격을 선사했다. 유쾌하고 따뜻한 전개 속에 맞은 강렬한 엔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한태
준은 아버지 한충우와 만나면서 따뜻했던 부정을 되살렸지. 만 함께 떠올린 기억은 차라리 완벽히 잊었더라면 좋았을. 트라우마였다. 매니큐어 살인사건 현장의 아버지 한충우가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짙어졌다. 과연 한태주가 마주할 진실과 2018년 과일은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지 이목이 쏠린다. 박기임기. 자 luckyim@tvreport.co.kr 사진는 OCN 라이프 온 마스 방송 캡처 카피라이트 S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